자, 안녕하세요. 유하! 자, 오늘 PB 서버 패치된 신자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달리는 모션도 본 서버랑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고요. 이 대시 모션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소셜 모션은 그대로예요. 옛날 캐릭터라 가지고 1번 소셜 모션은 음성만 나오고 춤이랑 2번이랑 다 똑같네요. 웃는 것까지. 기한 모션. 옛날 캐릭터 냄새. 개인적으로 신짜오는 또 제가 롤 처음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신캐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 나왔던 캐릭터였을 거야. 자, 우선은 바뀐 점부터 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모션 같은 게 다 바뀌었어요. 평타 모션이 이제 이거는 제 기억으로 똑같은 것 같고 소리랑. 근데 이 삼조격이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어요. 빨리 치면 이렇게 치네요. 뭔가 이런 흰색 선이 막 보이네요. 자, 그리고 W 스킬도 좀 변경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공속 발라주면서 그가 하는 뭐 공속 발라지면서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두 번의 공격을 해요. 이렇게 첫 번째는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찌르기. 찌르기에 슬로우 있고요. 데미지는 참고로 2타가 좀 더 세다는 거. 범위는 되게 충분히 주는 것 같네요. 이 더블 스킬이 진짜 마음에 훅 들게 바뀌었어. 네, 이 스킬은 이제 사용하면 옛날에 슬로우 있고 그리고 데미지 주는 거 끝이었는데 여기에 공속이 생겼어요. 여기에 공속. 공격 속도 5개 다 찍었을 때 60% 증가해주고요. 제가 몇 번 맞아 했는데 Q랑 그 W 스킬이랑 합쳐버리는 거를 제가 진짜 맨날 고대했는데 드디어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스며들어갔죠. 공속은 여기에, 이거는 그대로, 그리고 다른 스킬 하나. 자, 대망의 궁극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선 얘한테 한번 죽어줘야겠네요. 야, 때려.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자, 궁극기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옛날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효과가 추가됐죠. 이제 이 도전 상태에서 써주면은 밀리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변에 덮어 이렇게 밀어내는 거 있고요. 그리고 하나 생긴 게 이제 이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원이 생겨요. 자, 케이틀린이 일을 안 함으로 제가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밀쳐내고 이제 이 밖에서 지금 체력이 따는 상태예요. 근데 들어오는 데미지를 다 씹어내요. 빵 데미죠. 하지만 이거를 이 안에서 쳤을 때는 케이틀린이 치는 데미지도 저한테 들어오죠. 보이죠? 피차는 양이 더 많아가지고 미세하지만 약간 딸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만히 내두면 사라지는데 공격을 하면은 효과가 유지돼요. 0.3초씩 늘어나서 공속이 2.5 정도 되면은 무한으로 쓸 수 있죠. 뭐 이것 때문에 공속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정말 남자의 스킬이 되었네요. 그쵸, 옛날에 구뽀삐가 가지고 있던 궁극기랑 비슷한데 어쨌든 이건 게다가 범위이고 좀 더 제약적이니까 느낌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 궁극기 너무 아쉬웠어. 이상으로 바뀐 거는 다 본 것 같네요. 진짜 또 뭐 이거 말고는 바뀐 거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스킨 살펴보러 갑시다. 진짜 끝. 와, 이거 개멋있네. 청자분이 보내준 건데 아니 잠깐만요. 뜬금없이 분세훈이 와 개멋있네. 다. 야 진짜 저런 연타하는 궁극기 씹어주면은 엄청 멋있겠다. 궁으로 저거 생존기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뭔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진짜로. 이번에 본섭 나오면 많이 해줘야지.